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도라고 합니다. 올해 새롭게 개설된 뷰티플레이 채널에서 K-뷰티 트렌드와 화장품 정보를 제가 매도가 발빠르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don't blink, 눈 감지 마세요. 빠르게 슉슉. 자, K-뷰티의 거점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뷰티플레이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플레이 체험존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 업체들의 인기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메이크업존에서는 아티스트분들에게 메이크오버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셀프로 퍼스널 컬러 자가진단 체험까지 가능합니다. 한쪽에는 피부진단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기계를 통해 수분 탄력도 등을 측정하고 피부 타입과 모공 주름 등 정밀한 결과를 진단하여 이에 따른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진단 서비스는 나중에 컨텐츠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도 기대해 주세요. 왜 여기 있는 건데? Mostly as a tourist trying out K-beauty and seeing the different sites. What do you think about K-beauty culture? K-beauty culture is really good because it does accentuate like hydrating the skin, taking care of yourself foremost, having the skincare there. The bad side about K-beauty is the standards are quite strict and very linear. Here, most people like to stay along the same makeup lines or kind of look. It's not as much color or pop as you would say in like the States. Actually, there's a place where you can learn about K-beauty, experience K-beauty, and get a free makeover. A place called Beautiplay. Wow. It's actually right in front of me up there. Oh, that's really awesome. Would you like to visit, you know, if you have the time? Yeah, I'd definitely love to visit. Does it sound too good to be true? it does.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이 밖에도 주기적으로 전문가분들을 초빙하여 진행되는 단체 프로그램, 다양한 뷰티 관련 세미나 원데이 클래스와 외국인 대상 K-뷰티 풀 메이크업 서비스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니 저도 얼른 체험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저처럼 뷰티에 관심이 음악에 많으신 분들이라면 최고의 놀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거주로 아직 뷰티플레이에 가보지 못한 분들은 한국에 방문하면은 뷰티플레이에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외국인 추천하면 말 다 했잖여! 그렇지! 자, 그러면 잠시 광고를 보고 뷰티 스튜디오 이갈의 파우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명동의 뷰티플레이에서 전문가 류범희 연구원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범희입니다. 뷰티플레이에서 메이크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중인데 고객님들이 메이크업을 받으시면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화장품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용하면서 좋았던 제품, 고객님들의 반응이 좋았던 중소기업 화장품들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패드입니다. 요즘 패드 제품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뷰풀이 뽑은 패드 꿀템 리스트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푸르스킨의 비건 탠저린 C 앰플 패드입니다. 생과일의 비타민이 그대로 들어있는 비건 코스메틱이에요. 아니, 근데 이름부터 패키지까지 너무 상큼해요, 진짜. 제품에 들어가는 풋귤은 저희가 먹는 일반 주황색 귤보다 주요 성분이 5배가량이 풍부하다고 해요. 환경 친화적인 추출법으로 착즙한 과체 에너지가 피부에 활력을 주고 노화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와, 향도 굉장히 상큼하고 기분 좋아요. 또 패키지도 꽤 두툼해서 쉽게 찢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숨는 패드가 두툼하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앰플이 포함되어 있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패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약간 두툼한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으로 찢어서 쓰셔도 되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엄청 촉촉해요. 페이스 사용 후에 남은 앰플로 바디 필링까지 케어할 정도로 앰플이 진짜 넉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손등에 올려주시고 다음 제품 소개해 볼게요.
두 번째는요, 다자연의 어성초 토너 패드입니다. 어성초가 진정에 효과 있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제품은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소화기처럼 소화기 팩이라는 별명으로 그만큼 민감성 피부를 진정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소화기 팩이라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가끔 피부가 건조하신 고객분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야 할 때 긴급 처방으로 패드를 올려드려서 약간 팩처럼 사용하는데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제품보다 확실히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보면 모카시가 중간중간에 보이고 있고요. 측면의 얇은 재질의 패드는 피부에 완전 밀착해서 빈틈없는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얇지만 패드 표면에 미세홀이 있어서 어성초 토너를 약간 듬뿍 머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제품도 제형이 굉장히 물 같아서 기초 아이템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선정에 얼른 넣고 다음 제품 소개해주세요. 다음은 퓨어포르의 센텔라 시카 토너 패드입니다. 비건 인증받은 시트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유연하면서 밀착력이 높은 시트로 시카 에센스를 자체 무게의 약 20배를 머금어서 피부로 시카 성분을 충분히 흡수시켜서 이제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붉고 트러블로 고민되는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클렌징 후에 닥터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매일 각질 케어는 매일 하기에 피부 자극이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민감한 피부 데일리 케어 는 뭐 한 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을 했지만 새 학기 학생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심하고 진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 때는 여드름인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민감성 여드름 피부를 좀 관리하기 되게 좋은 패드들 같아요. 추천 추천. 네, 오늘도 숨어있는 꿀템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오늘 추천받은 아이템은 저도 차근차근 다 써봐야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화장품 가져올게요. 안녕. 바이바이.